안녕하십니까. 예, 25년 후의 오춘봉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동 뜨끈 있죠. 문창동에, 그 바로 옆골목에 닭발 1번지. 예, 대전바닥에서 닭발 1번지 부르면 간첩이에요. 왜냐하면 대전에서 배달을 제일 많이 하는 닭발. 예, 저는 이 호래와 있는데 배달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무지하게 많이 팔아요. 얼마나 맛있걸래, 예, 얼마나 닭발이 끝내주걸래, 배달이 제일 많은지 한번 들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입자! 토요일이 닭발 아닙니까? 몇 갖고 와? 한번 갖고 와. 파스 줄래? 네. 닭발이 1번지 닭발이야. 일단 비주얼이 뭐 말이 필요 없네. 진짜 그러니까 닭발이네. 이것도 그렇고 그 날개를 시키잖아? 살집이 진짜 푸짐해 여기는. 사장님 날개도 하나 줘요, 날개도. 날개요? 예. 왔어요. 아니 처음 반반을 들어갈 거예요. 아, 그러게. 어째 뭐 시켰는데 뭐. 예, 먹다 주고 때 깔리고 오는데. 야, 이거 뭐한잔안 먹을 수가 없네. 소주로 드셔야 하면 소맥 드셔야 돼. 야, 소주? 네. 야가 한잔 말았어, 이렇게. 야가 원래 마른 스타일이야. 저도 술 먹을 때 그냥 소맥을 좋아해요. 한두 잔 정도 괜찮아. 근데 이게 나 맥주를 그전에 한두 병을 못 마셨었거든요. 맥주를? 근데 이제 소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입이 돼버렸어. 네, 저도 소주만 먹었었는데 소맥이 그냥 한잔 드시죠. 왜냐면 이것만 먹으면 쓰더라고요 지금. 네. 이 소맥이 부들부들해. 저 주문 하나 있어. 화보도 아직 안 왔는데. 그래. 아유, 만업 소맥이네. 닭발 하나 맛을 봐야지. 아유, 여기는 처음 오는데 비주얼이 일단 만점이네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야, 진짜 닭발이. 기합을 안 줬어? 잠깐 불러봐. 사장님, 장갑이었어요? 아, 잠깐 드릴게요. 잠깐 드릴게요. 장갑 끼는 데서 맛 좀 볼게요. 이 앞에서 누군가 완전 숯불 닭발이네, 그냥. 불맛이 그냥 막. 이제 아유. 사장님, 홍보도 다 해주네. 이게, 아니, 오늘 여기다 술 먹다 쓰러지겠어요. 이거 일어난 뒤면 쓰러지지, 뭐. 내일 없는 거지, 뭐. 예, 여러분들 일어난 뒤면 내일 없어요, 그냥. 아니, 소문에는. 쓰러지는 겨. 이 앞에 건물 다 샀다면서. 때마침 앞에 공터가 넓은 게 있네. 아, 고맙습니다. 뒤가 같이 뛰어뱉어. 일단 날개도 한번 먹어봐야지. 날개 비주얼을 보면은, 그리고 일반 먹던 날개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거든요. 아유, 딱 몇 개도 좋네. 딱 맞네. 야, 이 닭발 나는데 살이 오동통 붙인 게 불맛이 그냥 확 빼앗습니다, 이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아, 몸통이나 저 닭다리나 밥상보다 이 날개를 줘요, 날개. 그냥 끝내주네. 이거 뭐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잔 먹어야 되는데. 예, 일단 맛이나 먹어보자고. 이 닭발은 거무튀튀하고, 날개는 시뻘거고. 아, 이간에 돈 주고 사먹는 맛은 아니네.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아, 감사한 우리 형님 계시는데, 여 한번 가서 그냥 닭발에 간단히 먹자 했는데, 간단히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뒤질 것 같아, 그냥. 내일 어디든 뭐 영상 안 올라오면 그냥 여기서 뒤진 줄 알고, 우리 구라 없잖아요, 그냥 뭐. 아, 근데 어수부리한 데는 안 가. 아이고, 가야 뭐, 뻔한 거 뭐. 아, 확실한 데 가야지. 일단 맛집 보겠습니다, 이게. 어, 일단 보기에는 비주얼은 인정. 입자. 야, 1등한 이유 있다. 이 속살 보이죠? 장사 잘 되니까 바로바로 받은 닭을 바로 양념을 해서 굽고 찾을 수밖에 없네요. 하여간에 여러분들, 닭발 1번지인데 대전에 닭발 2번지 부른 간첩. 예, 우리 빠꾸 없이, 예, 여러분한테 그냥 짧게 인사드리지만, 오늘 고마우신 형님들과 함께 여기서, 여기는 영동 뜨끈이 바로 옆골목이에요. 찾기 개 쉬워요.
그리고 저 요즘 배달의 민족 하면 나오잖아. 그렇게 하자고요. 어쨌든 뭐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자영이도 한 명 있죠. 아, 요거 이제 사은품이 있어요. 예, 문창조 닭발 1번지. 어쨌든 여러분, 빠꾸 없이 오늘 그냥 족발에 닭발에 사실 계란찜도 먹었고 누룽지도 좀 끓이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잔잔발이 좀 빼고 우리 메인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투샷 가자 뭐 있습니까? 예, 이거 한 잔 먹고 형님 한 잔 하시죠. 예, 막잘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는 이제 뭐 앞으로 달릴 길이 구만인데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야, 닭발에 닭날개 요 두 개 세트면 술꾼들 알잖아. 아, 잔잔발이든 빼고 뭐 캔맥주나 먹고 뭐 하는 사람들은 패스. 근데 저 오 감독처럼 춘목이처럼 그냥 박스뛰기들은 예, 여기서 뒤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 밀어주고 당겨주고 앵겨주고 우린 가족의 팔은 안우급십니다. 쌈빵안에 틀어. 어쨌든간에 그냥 휴머니즘인게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다음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